다른 창과 조금 다른 창이라도 두고 있는 게 전장에 채광창이 있는 것을 보더라고. 그리고 전장에 들어있는 등 하나까지도 LED로 해서 눈부심이 적게 만들고 제품이, 제품 자체가 선명하게 나오고 싶어 이렇게 시공을 잡아놨습니다. 저희 물류센터는 일반 저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창고업에는 원 창고에는 스프링클러 헤드 소방시설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나라 법에는. 하지만 저희들은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설비를 다 갖춰놓고 또 미관상 창고 전체의 미관상에 미관상도 고려하기 위해서 불꽃 감지기라는 화재 연기 감지기를 따로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전쟁에서 내려오는 미관상 보기 싫은 이런 설치물들이 안 보이게끔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저희 물류센터가 운영하는 방침으로 그것도 창고 법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중위생법을 따라서 전체에 들어있는 쥐나 고양이나 벌레 또 각종 유해물질에 대해서 화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세수코랑 계약을 맺은 다음에 다 그런 부분들을 예방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고. 감사합니다. 저희 화물은 컨테이너 설비에서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꺼낸 다음에 이 바닥에 있는 도크를 이용해서 창고 속으로 짐을 집어넣도록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 그 컨테이너를 운반할 때 보면은 추리라 차량 자체가 높낮이가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한 20cm, 30cm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도크 레벨러라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높이를 자유롭게 맞춰서 도크 작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를 저희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지나 방습 효과를 잡기 위해서 이런 창고 내부에 보면은 비닐 막을 채워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창고는 일반 유형물 창고로서 제4류, 석유, 화학류 제품을 비치하는 그런 일반 유형물 창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 냉동실은 그 이쪽에 3개 방이 있는데 옆에 따로 2개 방이 있습니다. 안에서 냉동실 안에서는 영하 5도부터 영하 20도까지 실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기온이랑 입출고 때 물건의 온도 차이가 많이 안 나게끔 전실을 만들어 가지고 전실에서 5도 5도 맞죠? 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냉동 위험물 창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트 빌디 안에 있는 냉동 위험물 창고는 할트 빌디 직원, 현장 직원들이 오퍼레이팅을 하고 저희 NRS가 일본에서 해왔던 관리 방법을 사용해서 종표라든가 지시서 그런 거를 사용해서 할트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은 지금 영하 1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물건은 화합물 LCD 쪽에 액장 파넬 원료를 보관을 하는데요. 그쪽에 물건이 거의 위험물이고 소방법 위험물이고 그리고 온도 유지 보통 영하 20도, 15도 그렇게 유지해야 할 물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 그런 물건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짐을 지금 모으는 중입니다. 저희 냉동 위험물 창고에는 보시다시피 냉동 장비가 천장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대가 돌다가 문제가 있고 고장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두 대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각 방마다 전체 온도가 떨어지려면 전체 저희는 어떻게 설비가 그런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유물 창고에도 특수 설비가 있어 전쟁에 역시 불꽃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꽃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위험 시, 화재 시 제품을 충분히 모아 주도록 그리고 여기는 물을 쏘는 설비가 아니라 CO2 활원 설비라는 게 쏘아지기 때문에
소방이 됐을, 불이 났을 때는 내부에 있는 산소를 완전히 밀폐시키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품, 화학물질 제품을 안전한 상태로 그대로 냉동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냉동 위험물 창고에 들어있는 CO2 설비에 대한 CO2 액정을 보관하고 있는 CO2 유기실이고 소방 집화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거기서, 여기서 냉동 창고 안에서 화재가 불꽃 감지기가 떴다 그러면 그 신호를 받아서 이 용기 속에 들어있는 CO2 설비들이 액정에 다 방사돼서 화재를 진압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창고, 저장 용기 창고입니다. 여기. 네. 냉동 위험물 창고에는 보면은 총 전실이 7개 전실이 있습니다. 7개 전실에 각 실마다 냉동기가 2개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 각 설비들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세팅하고 있는 컨트롤 판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판넬 내부에는 이런 식으로 전기적인 부분과 전기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고 여기에는 내부의 각 실마다 들어있는 온도 센서들을 리코딩해서 바로바로 기록 측정되는 이런 장치들도 저희가 설비되어 있고 각 실실, 한 실마다 개개별로 전체가 온도 컨트롤이 가능한 이런 설비로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이든 규정된 적합한 온도만 설정만 잡아주게 되면은 냉동기 두 대로서 충분한 온도 유지를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